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가슴이 설렌다 그럴까요? 아,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명박. 그 이름도 유명한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0시를 기해서 사면 복권됩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을 텐데요. 아, 내가 그래도 내가 내 신복들, 내 똘마니들 윤석열 정권에 박아놓길 잘했어. 응? 내가 이제 나가. 사면 복권돼. 윤석열 대통령 검찰 시절에 내가 잘 키워줬어. 그래. 그래서 그때 BBK 특검할 때도 윤석열 검사 참 잘했어. 이제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나가. 사면 복권돼. 그래, 윤석열 정권 잘 탄생했어. 그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것. 바로 이름하여 이명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죠. 다 돈이었습니다. 뇌물 받아먹은 거였어요. 다스 그리고 BBK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또 변호사비 대납 또 공천 헌금 하여튼 돈으로 이 사람은 대통령 된 이유가 바로 돈 뇌물 받아먹으려고 돈 받아먹으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끼워넣힙니다. 복권도 안 시켜줍니다. 혼자 내보내면 국민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김경수도 넣어준 거죠. 이 외에도 남기춘 등등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활비 횡령해 먹은 사람들 다 사면 복권됩니다. 참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든 간에 사면 복권 시키려고. 작년에도 병원에 가 있었죠. 또 세 차례인가요? 올해도 또 병원에 가 있었고요. 하여튼 감옥이 싫어. 난 죄를 졌지만 감옥은 싫어. 그러면 또 병원에 보내주고. 형 집행정지 해주고 아프다고요. 그러다 드디어 오늘 지나면 28일 0시를 기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사면복권 시켜준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는요. 이제 저널인 미디어도 같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그리고 저널인 미디어 그리고 유용한 생활정치 세 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널인 미디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동접자 수는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조회수는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명 정도 부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저널인 미디어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 채팅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평파예님 오늘은 서울의 소리에 이 하평파예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1등입니다. 네. 인내천님, 윤구님이 3등입니다. 네. 김재희님, 예단버리님, 델대로대라님, 네. 김대스님, 메덴베리님, 주님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한 나라가 됐다. 다소리님, 계속해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프리지아님, 네. 프리지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 조금 7시 50분에 시작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어드리고 또 호명도 하고 우리도 장 PD의 시의적절도 시의적절할 때 댓글창에 올라와 있는 오늘 전원 미디어에서 올려주신 분들도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커뮤니티 뉴스 이후에 바로 이재경 박사가 출연합니다. 시사청담.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이재경 박사가 등장하는데요. 2022년의 세 명의 인물. 누굴까요, 여러분?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이재명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은 2022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세하게 인물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경 박사하고 이재명 박사하고 의 내용을 입수한 분을 봤을 때 이재명은 현실주의자, 민생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미지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셀럽이라고 그런다. 그건 진짜 셀럽인가. 셀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윤석열은 이 대중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자 이걸 대중을 이용해서 자기네 인기를 올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한 것 같은데요.
자, 잠시 뒤에 이재경 박사 출연하면 좀 더 자세하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채팅방에 윤석열과 김건희, 이재명에 대해서 특징이 딱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장 PD께서 시의적절하게 중간중간에 읽어주실 겁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화상님, 네, 수진님, 네, 김기환님, 네, 이인숙님, 네, 사또님, 네, 오셨습니다. 임종천님, 사랄라님,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고발 사진 문제를 갖고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에 걸린 모양이에요. 어제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코로나 걸리고 오늘은 또 이진동 대표께서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화라도 출연하려고 했는데 워낙 좀 증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된다 그러죠. 지금 과거가 재현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의 보건당국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할 텐데요. 이 정치권 여권에서는 뭐 내년에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를 푼다 뭐 이러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매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것이죠. 국민들은 마스크 벗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실내 마스크 푼다 그럽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임 정부에서는 거의 매일 청와대에서 이 코로나19 문제로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대책을 세우고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문제 갖고 했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인기 좀 얻어보려고요. 말이죠. 예? 지지율 좀 어떻게 좀 높여보려고 내년에 코로나19 실내 마스크를 푼다 그럽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바로 인근입니다. 중국과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역이 많죠. 이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임 정부에서 중국과 막아라. 아, 중국과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전임 정부에서 좀 그 막지 않고 일부는 열어놨었는데 이거 갖고서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하루에 100만 명까지 지금 육박한다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없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코로나19가 늘어나면 북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 코로나19 징합니다. 정말. 진짜 방역당국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고민 좀 하세요. 고민 좀. 네. 진정스럽게. 지지율 몇 퍼센트 올린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에 잘하는 정권은 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 파이터 남영희 서영주의 정치 파이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노총에서 노란봉투법 문제로 민주당 당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어제 농성을 했는데 과연 이 문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민주당만 들어가지 말고 말이죠. 민노총에서 국민의힘도 같이 들어갔어야죠. 예?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물론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걸 막고 있어요. 윤석열도 막고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도 같이 농성에 들어갔어야죠. 좀 아쉽습니다. 민노총 관계자 여러분들. 이 문제 정치 파이터에서 우리 남영희, 서영주 두 분의 파이터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리 오늘의 코멘트리 뉴스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장 PD가 준비한 쇼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풍은 없어요. 그러니까 역풍을 걱정해서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중풍에 걸린 상황이라 제가 여러분 말씀 듣고 어차피 20, 30% 윤석열 정권 죽으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가만히 있으면 더불어 뜯는 거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강력하게 저항하면 주춤한단 말이죠. 그자들은. 무슨 역풍이 있겠어요. 중도층 증강치 보기에 검찰 수사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하는지 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안진걸 소장이 안변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쇼츠로 제작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풍이 없다. 조중동, 기타 여러 언론에서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 뭐 좀 밀어보려고 그러면은 역풍이 없다고, 역풍이 있다 그런 바람에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죠. 그 말려드시지 마십시오. 민주당 180석이나 의석을 몰아줬을 때는 개혁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때 너무나 지금 아쉽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개혁 제대로 좀 했으면은, 네? 지금 이 꼬라지 우리가 안 당하죠.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검찰개혁 하다가 마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려갖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쇼츠 봤고요. 네, 두 번째 쇼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이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천공이 먼저 네. 얘기하면 네. 그 뒤에 윤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든 이렇게 그 액션을 취했는데 네. 이번에 성탄절 가서 미리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예. 내 꿈이 목사였다. 근데 목사께서 저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요. 예. 예, 김종욱 박사의 무삭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성탄절 교회에 가서 자기 자신 꿈이 목사였다고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좀 자, 목사 꿈이 목사였다 그러면은 자, 목사님처럼 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뭐 이번에 보면은 완전히 있는 사람들만 법인세이나 해라. 예? 주식소득 양도세도 완화시켜라. 아예 폐지시키려고 그러고 말이죠. 예. 노인 일자리 6만 개 없애려고 그러고 복지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는 거 다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 분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꿈이었다. 어렸을 땐 다 뭐 동화 같은 꿈을 가지니까 좋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꿈이었다면 그 꿈을 갖고 국민과 함께 좀 제대로 된 국정을 펼치십시오. 거꾸로 가지 마시고. 대한민국 역사 거꾸로 돌리지 마시고요. 정말 어릴 때 꿈이 목사였다면 뭐 믿는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 꿈을 좀 실현시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편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갑자기 교회에 가서 말이죠. 자기 꿈이 목사였다 얘기한 거는 뭡니까? 기독교층, 기독교 우파를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지지를 올리겠다라는 뻔한 수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천공은 어떡합니까? 그 기독교하고 천공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떡하려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야단 맞는 거 아닌지 천공이 또 동영상에서 어릴 때 꿈 목사 가졌던 사람은 이제 접어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 쇼츠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차피 정치 파이터에서 아마 깊숙하게 들어갈 예정인데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차고도 넘치는데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그 공판 검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질문하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명확하다고, 물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뉴스타파라든가 뉴스버스 이런 데서 보도했습니다. 물론 민들레도 보도했고요. 이 서울중앙지법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권오수 회장, 이 주범이죠. 직접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아, 녹취록 화면 있으면 같이 좀 틀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공범의 범죄 일람표에 예, 이것이 바로 제 그 녹취록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일부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수시로 정보를 공유받았다는 것이죠. 김건희와 최은순이. 또 검찰에서도 이건 나온 얘기인데요. 법정에 이것이 증거물로 나왔죠. 공범의 범죄 일람품에 통정매매로 공정매매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사전에 정보를 알고서 시세 종가를 조작하는 행위죠. 김건희 주식거래 내역 기입이 돼 있고 다섯 개 계좌가 발견됐고 국감에서 종가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갖고 전주로 확인된 김건희입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1월 13일 날 주식 매수를 했는데 김건희가
8만 주죠. 전화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22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서 최대 35억 상당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모녀 주가 조작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이들은 벌써 구형을 다 받았죠. 구형도 징역 3년입니다. 워낙 중대한 범죄죠. 이 주식 시장을 교란하고요. 그걸 통해 갖고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손실을 입힌 죄입니다. 그런데 1년 넘도록 소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소환 안 하고 검찰에 수사 안 하는 것이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공소시효 기다렸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같은 공범들이 재판을 받게 되면 공소시효는 없다 그럽니다. 재판 내내 공소시효는 남아요. 김건희 여사님. 검찰 한동훈 장관님. 자, 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면 공판 검사들이 뭐 그렇게 용기가 있어? 양심이 있어?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검사들은 왜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가 뚜렷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했을까? 이거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환 조사할 수는 없다. 워낙 무서우니까요, 지금. 만약에 그 검사들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바로 아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영원한 정권이 아니라는 거.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은 그렇게 되면 바로 특검에 바로 들을 것이다. 그럼 자기네들도 특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우리나라 검찰들 항상 그랬습니다. 이 검사들 아주 영리한 거죠. 나중에 또 자기네들 잘못했다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특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양다리 걸치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그냥 그 캐비넷에다가 쫙 파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써먹고. 이렇게 살아온 집단이 바로 검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법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폭로됐다. 자,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김건희 특검법 필요하다. MBC 조사죠. 62.7%. 무혐의 처분에 대한 생각은 64.7%가 불공정했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부터 이 특검법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거 말이죠. 특검에서 조사하게 되면 이명박 못지않은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법원에서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김건희 씨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날,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날,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는 날, 자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김건희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대한민국 공동체를 더욱더 파괴하는 지점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수작을 부릴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장악하고 검찰, 국정원, 그리고 군까지, 경찰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아마 자신들의 정권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윤석열의 후계자, 김건희 씨가 지명하는 후계자가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철저하게 야당은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어차피 선거니까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변곡점이 바로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아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차기 정권 재생산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제도화 시켜서 말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후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오늘 이재경 박사의 저기 저 뭡니까? 시사청담 하기 전에 네. 우리 잠깐 우리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네.
우리 장 PD의 시의적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진행하시는 유영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인동 기자님께서 마지막까지 나오고 싶으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셔갖고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해서 제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오늘은 채팅에 올라온 글들을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될 대로 되라 퍼센트님. 사기도 크게 하면 법도 비켜간다. 10년짜리 하고 십몇 년짜리 하고 몇 개월짜리 하고 갔나요? 이명박 사면 그리고 김경수 지사 사면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태진님, 사면 복권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분하고 화가 납니다. 라고 나태진님처럼 다른 분들도 굉장히 그 이제 분노의 목소리를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윤석열은 이 기세로라면 친일파 이완용도 명예회복시키겠다. 저도 동감이 갑니다 좀. 그리고 화상님, 히틀러가 대한민국에 탄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리네요. 인내천님, 우리 인내천님은 댓글을 아주 많이 올려주시는 분인데요. 열성적으로 올려주시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북한 무인기 출몰, MB 사면, 더탐사 압색 등등 나라가 아주 개판이구나, 아수라판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님, 우리 보라님은 저 유용아의 생활정치 채널에 아주 열렬 매일 들어오시는 열렬 시청자죠. 북한 드론 쇼 해놓고 일본 드림 있는 것입니까? 때가 어느 때라고 이런 쇼로 나라를 팔아먹습니까? 라고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김대스님, 코미디 국가가 되어버렸네요. 국민당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세금 빙땅에서 부자 되려고? 아니면 이 나라 부도내서 일본에 넘기려고? 무인 정찰기 5시간 국내 비행? 국진만 집권하면 북한 파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시사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어떤 뉴스들이 지금 있는지 다 지금 댓글에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 장 PD님, 전원인 네. 미디어에서도 오늘 최소나무님과 그죠? 양정자님이 네.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셨죠. 안녕하세요. 네, 전원인 미디어 저희들이 동시 송출하는 채널인데요. 여기도 앞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장 PD님 읽어주실 거죠? 네. 지금 서울의 소리 그리고 유용화의 생활정치 채널 그리고 이제 요 채널 이름을 여러분께서 저널인 미디어라고 검색하면 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VOS 종편 시험 방송이라고 VOS까지만 쳐도 검색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VOS 종편까지 검색을 하셔갖고 채널을 찾으시면 되는데 요 채널이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예전에 운영했던 저널인 미디어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편 시험 방송을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채널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실 때 VOS 종편까지 검색을 하셔갖고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올라오는 글들은 특별히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나무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네. 양정자님 안녕하세요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솔바라님, 이매우님, 박영호님, 초밤여사님, 잼별님, 이배우님, 델대로대라님, 백세계님, 채움님, YYI님, 서기열님, 네, 계속해서 변영자님, 네, 우이님, 우이, 네, 이관수님, 오수개님, 네, 윤금희님 계속해서 채팅방에 좋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영진 빈체시오님, 김윤자님, 순종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의 21대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뭐 그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저 이재경의 시사청담 하기 전에요. 오늘의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 프레임을 벗긴다. 벌써 11번째가 됐는데요. 11번째 거짓말 프레임을 제가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의 사면은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명박 사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영남에서도 반대가 높습니다. 형기가 15년이나 남았습니다. 지난 6월에 이명박이 아프다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법무부에서 매겼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아직 내지 않은 벌금도 82억도 있는데 이거 이제 28일 지나면 82억도 땡입니다. 그렇게 많이 뇌물 받아먹었는데 참네. 82억도 면제해줍니다. 신났습니다. 이명박. 2020년 50일간 병원 생활을 했고요. 또 2021년 작년에 세 차례 올해는 세 번이나 입원 퇴원 자기 집 드나들지 했습니다. 잠깐 감옥 갔다가 다시 병원 갔다가 28일 날 딱 이제 형 집행정지가 맞춰지는데 뭐 29일 날 하면 하루라도 감옥에 살아야 되거든요. 하루도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배려해 주시는 우리 윤석열 정권입니다. 자,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열거하겠습니다. 아, 다스 비자금 횡령했죠. 비자금. 네. 요 화면에서 좀 띄워타게 좀 띄워주세요. 비자금 241억 8천만 원. 선거 캠프 허위급여 4억 3천만 원. 아, 띄워먹을 돈이 없어도 선거 캠프에 있는 것들 띄워먹었습니까? 예. 참 대단합니다. 진짜. 예. 법인카드 사적 사용 5억 7천만 원. 야, 이렇게 띄워먹은 사람 사면 복권 해주면서 김혜경 씨, 얼마죠? 몇만 원인가? 2만 얼마인가? 그거 썼다고. 압수수색을 100군데 이상 하고 말이죠. 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거 3년위원회 위원장이 한동훈이에요. 다스 미국 소송비용 94억 삼성그룹의 이 뇌물 혐의로. 이것도 삼성 보고 니네가 해. 소송비용. 삼성이 내줬죠. 삼성과 무슨 뒷거래가 있었을까요? 이명박 정권과. 아마 정책적인 뒷거래들이 있었을 것이고 삼성에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깔아줬을 겁니다. 삼성이 원하는 걸 많이 들어줬겠죠. 한두 푼도 아니고 94억이에요. 대재벌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댔죠. 아, 난 말이죠. 대통령이 말이죠. 공천 헌금까지 받는 거 처음 봤습니다. 김선남 전 의원에게 공직임명 뇌물수수 공천 헌금이죠. 또 이필성 우리금융회장한테 2억 1천만 원을 아유 죄송합니다.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은 왜 이명박을 풀어주려고 하느냐?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공학적인 분석입니다만 취재계가 권력 핵심인 윤석열 정권이죠. 권성동 MB정부에서 민정비서관 했고요. 장제원 MB 때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됐죠. 정진석 MB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2013년 BBK 특검 파견검사 이때 뭐가 난지 아십니까?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네, 아주 가까운 분들이에요. MB하고 여러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켰던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과는 다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퇴보하고 이렇게 힘들게 된 사람 바로 이명박이죠. 이때 종편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조중동한테 종편을 나눠줍니다. 또 황금 채널을 줍니다. 네. 완전히 자악하죠. 그리고 YTN도 이 당시에 완전히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갖고 YTN 노조하고 싸움이 붙기도 합니다. YTN 돌발 영상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계속 돌려대니까 이명박 문제 있다 돌려대니까 저거 없애버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낙하산 인사해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뉴라이트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들. 뉴라이트가 이때 태동합니다. 그래갖고 신자유주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자유형 사립고 뭐 특목고 양성해서 줄 세우기 하고 일제고사 만들고요. 우리 사회를 완전히 경쟁 위주의 잘난 놈들만 잘 나가고 못난 사람은 계속 못 나가는 사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그런데 2년도 제대로 안 살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바로 사면복권 됩니다. 이명박만 내보내면 난리가 날 테니까 김경수 껴넣습니다. 김경수, 야, 이 사람 나가서 정치 활동하면 안 되잖아. 복권은 제외한 사면만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안 나가겠다. 거부하겠다. 그래요. 끝끝내 내보냅니다. 나가려는데 어떡하겠어요. 감옥에서 나가. 열쇠 해야 풀어줘서 나가려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김경수 전 지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 이게 국민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초에 여론조사 매우 궁금합니다.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수...
신숙희 선정합니다.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